한 번만 더 때려주겠어. TV 광고 두 번 때려주는 건 엄청난 투자입니다. 스피드 웨거님 고맙습니다. 세일로 완료. 야, 월드 오브 샤크래프트 이거 아직 안 줄어. 아직 안 줄고 있어. 첫 장에 23,000장? 괜찮아! 아까랑 비교해보세요. 아까 막 8,000장, 7,000장으로 시작했어요. 첫 주에 23,000장이면 이건 플랫폼 덕을 본 거예요. 플랫폼 덕을. 플랫폼이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엑스박스 360이 벌써 떴다고? 잠깐만. 아직 헤일로 개발 안 했는데. 진짜네? 아, 370. 아. 삼돌이 떴어, 삼돌이. 아. 풀삼도 뜨겠는데. 370. 아. 아직 시장 점유율 빵이에요. 야, 투자 비용이 700만 불이야. 야, 이거 회수하려면 장난 아니겠는데. 59%, 아직 59% 개발인데. 둘째 주에 32,000장. 셋째 주에 34,500장. 다섯째 주 되면은 떨어질 테니까 그때 준비를 해. 업데이트를. 얘는 4명밖에 없으니까 퓨처3를 업데이트 해주고. 에이, 업데이트 비용이 45만 불? 좋아요. 줄고 있지, 줄고 있지. 컷신 50만장 팔면은 기본 할것 같은데. 기본. 자, 월드 오브 셰크래프트는 유저가 50만명으로 줄었어요. 32비트 색상 떴어 드디어. 32비트 색상 떴어. 잠깐만, 새로운 플랫폼 나왔죠? 기즈모? 이게 뭐야? 이런거 안씁니다. 서버실 너무 커. 운동장이야. 이게 뭐야. MMO 다시 개발할거야. 망했어 이거. 3만장. 뭐, 쉐크래프트 개발한 애들 다 잘라버릴거야. 물론 플랫폼 잘못이긴 하지만. 큰 부스! 쉐일로 퓨처3 출전! 5만명의 팬 확보. 우와. 왜 이렇게 줄지? 저렇게 줄면 안되는데. 야, 라디오라도 한번 해주자. 아하, 한 명 더 넣어줘. 노릇네들이 없어 지금. 다 일하고 있어, 다 일하고 있어 지금. 야, 큰일 났는데. 야, 이 400만 불 적잔데 지금. 69%. 와, 10명이 매달려서 개발을 하는데. 16,000장. 아직 적자 400만 불. 50만 장 팔아야 본전인데 이거. 쉐일로는 히트 칠 것 같긴 한데. 12,000장. 퓨처3는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 팔린데 뭐가 잘 팔린다는 거야. 98, 99. 오케이. 업데이트 한번 완료했고. 바로 업데이트 또 해. 연속으로. 업데이트하면 확 올라가긴 올라가요. 뭐야,
블리자드에서 드디어 쉐리자드에서 뭘 만든 거야? 당신의 자회사 쉐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게임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신의 회사에서 유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쉐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출시하도록? 야, 어떡할까? 자회사 게임 판매를 할까? 아니면 쉐리자드 이름 우리가 퍼블리셔를 할 거야? 아니면 내가 개발한 것처럼 팔까? 별 4개면 잘 만든 거야. 별 4개면 체크래프트 내가 한번 만들었으니까 외전 아니 내가 한번 체크래프트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외전으로 저기 따르게 해야 돼. 외전으로 실시간 전략인데 무슨 웜즈야. 아니지. 자회사 게임 판매.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자회사로 하면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수익이 알아서 나한테 들어올 거야. 블리자드에서 알아서 팔게. 귀찮아, 귀찮아 지금. 내 것도 정신없어. 자, 올라갑니다. 판매량 올라갑니다. 오케이. 고티 받든 뭐 하든 어떻게 알아서 하는 거지. 38만 6천 장. 고해상도 텍스처 완료. 16,900장. 32비트 색상 완료하고. 일부 팬들은 더 퓨처3가 더 멋진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내가 하고 있잖아. 어? 업데이트를 내가 하고 있잖아. 자, 여기서 4명 빼자. 능력 좋은 애 없나? 이래 빨리 업데이트 빨리 해줘. 적자는 면해야 돼. 140만 불. 아직 250만 불 적자야. 아직 적자야. 얘네 완료됐잖아. 완료됐다. 우리 개발 3팀 게이브 뉴엘 팀. 얘네들은 엔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엔진 업데이트를 해야 돼. 10만원에 이제 44. 야, 쉐일로 대박 터질 거야. 걱정하지 마. 플랫폼이 좋아서 대박 납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업데이트 완료. 바로 다시 업데이트. 걱정하지 마. 야, 얘네 TV 광고 한번 쳐줄까? 퓨처 한 번만 TV 광고 쳐주자. 아씨, 돈 엄청 투자한다 얘네 진짜. TV 광고 때려주고. 유저가 40만 명으로 줄었어. 70만 명에서. 그래도 아직 돈을 벌어주고 있으니 얘가 1억 6,600만 불을 벌어줬어. 1억 7천만 불. 나 지금 2억 불 넘었어. 카피 프로텍션 사야 됩니다. 저거 구매해놓고. 재고? 재고.
5만 장. 5만 장 되고 일단 그만. 자, 엔진 업데이트. 쉐리얼 엔진 44. 5만 장 정도 더 찍어야겠는데? 5만 장. 자동 생산 전 안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게 훨씬 실제로 운영하는 것 같아서. 93% 개발했네? 아, 이것만 맞추면 된다. 지금 플랫폼 상황을 봅시다. 제발. 그래, PC 23%, 엑스박스 17%, 게임큐브 15%, 플스2 14%. 좋아 좋아, 이거 출시하면 대박난다 대박난다. 1000만 장 몸이야. 1000만 장. 1000만 장 몸이야. 1000만 장. 쉐리얼 엔진 완료. 와우, 로열티로 227만불을. 1000만 장 봅니다. 1000만 장. 최근 아이템. 44. 셰크래프트 아직 철저 안 쓰. 야, 유저가 38만명이나 니네들을 30만명이나 되는 유저를 버릴 수 있어? 그러면 안되지. 그래선 안되지. 업데이트. 야, 얘네는 왜 흑자가 안나냐. 미치겠다 지금. 흑자가 안나. 아,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데. 고티 고티 없어. 올해의 게임 셰크래프트 외전. 물론 저한테 팬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저 블리자드가 저의, 제가 주식의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버는 돈은 다 제 거예요. 블리자드가 해냈어. 해냈어. 사운드 거의 끝나가는데. 어, 출시가 거의 코앞입니다. 잠깐만, 일부 팬들은 퓨처3가 코어 게이머들을 위해 개발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60만 장이나 팔았어? 시그나이트 엔진 끝났고, 엔진 개발 전략 시뮬레이션 엔진 44%. 성우 녹음 끝났고요. 자, 사운드는 끝났어. 사운드 작업 다 끝났고 딱 거의 맞춰서. 와, 거의 완벽하게 맞춰서 얘네들 교육시켜야지. 100이네 100이네 95 94. 트레이닝 사운드. 퓨처 최고? 어, 최고. 5만 장. 22,000 장 더 찍어야겠는데? 5만 장 더 찍어. 쉐일로 나왔다. 쉐일로. 어, 진짜 헤일로인데? 그래픽이? 어, 진짜 헤일로인데 이거? 이미지가 딱 걸렸어. 나중에 게임 출시. 잠깐만, 이거 고품질 작업 끝나면 TV 광고 시작합니다. 쉐일로 TV 광고 들어가고. 야, 이거 적잖아 삘이다. 아, 퓨처3 이건 아무리 해도 내가 본전 치면 잘하는 거야. 본전 치면. 어, 본전 치면 잘하는 거예요. 아씨, 저 괜히 했네 저거.
이익 배분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TV 광고 계속 캐셔일로. 일단 업데이트 한번 더 해줬는데 업데이트 그만할 거야. 됐다 출시. 점수 보십시오. 자체 생산 2주 뒤 무조건 비싸게 팝니다. 저는 컬러 매뉴얼 티셔츠 포스터 스티커 게임 카드 다 넣어주겠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다가 아 이런 건 해줘야죠.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쉐일로 기대합니다. 와 장르가 왜 이렇게 많아. 평점이 중요한데? 뭐지?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헤일로가 망하다니. 비싸서 그런가? 야 그러면 쉐닝 리턴즈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한 거야? 49불로 냈는데 거의 500만 장을 팔았는데 똑같은 가격인데 이게 퀄리티가 더 좋은데. 어쨌든 97% 받아서 97% 말도 안 돼. 그래도 팔아보자. 야 500만 미디어의 힘으로 팔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쉐일로 100만장 아니야 300만장 생산해. 300만장 어 잠깐만 퓨처3 재고 어떡하지? 안 맞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어 150만불 퓨처3 재고 어떡하지? 야 잠깐만 잠깐만 쉐일로 첫주 2000만불 들어왔어요. 첫주에 43,000장 첫주에 43,000장 아 그러면 이거 500만장 안나오는데 500만장 안나와. 업데이트 업데이트 해주고 그래픽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만 나머진 100이야 쉐일로 그만 찍어야 되나? 잠깐만 생산 중지 퓨처3 퓨처3가 만장 정도 팔렸네. 그러면 25,000장 재고 25,000장 야 결국은 적자 보는구나. 아 70만장이나 팔아주고 70만장이나 팔아주고 그래도 안되는데 재고 퓨처3 25,000장 한번 더 쉐일로 업데이트 6만장 6만장 아 10만장 넘어야 되는데 한주에 어 10만장 넘어야 돼. 플랫폼이 저 정도인데
TV 광고 계속하고. 67,000장. 야, 그래도 본전만 쳤으면 좋겠다. 본전만 치면 되죠. 본전만 지금 절반 회수했어. 절반 투자금, 절반 투자금, 절반. 업데이트를 지금 하면, 아니야, 좀 빨라. 10주차 때 해야 돼. 10주차. 76,000장 올라가죠. 반복. 800만불 적자. 8만장 올라간다. 다 판매량 올라간다. 올라간다. 10만장 찍자. 이건 80만불 적자 맞네. 아, 퓨처3 씨. 그리지 같은 게임 저거. 반복. 86,000장. 지금 현재 판매량 60만장. 자, 더 찍어야 돼요. 쉐일로 100만장만 일단 찍고. 드디어 10만장. 좋아. 10만장 찍고. 이때 탄력을 줄까? 업데이트로? 10주차인데? 업데이트로 탄력. 이제 흑자 전환이다. 이제 흑자 전환. 퓨처스리 망했어. 아씨. 야, 이 새끼들 진짜 너무. 얘네한테 2,600만 불 벌어주고 저는 79만 불 적자 봤어요. 와, 진짜 완전 이거 죽 써서 개좋네. 와, 진짜 다시는 내가 20%대 하나 봐라. 20%대 다시는 안 해. 아씨, 유통 쉐일로 12만장. 망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수이원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망한 이유가 이게 다 망하나. 이게 말이 됩니까? 쉐일로2는 성공할 수 있겠다. 어, 쉐일로2는 성공할 수 있어. 다 거꾸로 갔어. 그런 거 보면 쉐닝 리턴즈는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쉐닝 리턴즈 볼래요? 어느 정도인지. 쉐닝 리턴즈가 97점 받았거든, 평점이. 이 저거 어디서 뭐지? 보고서? 자회사 게임. 얘네 얼마나 팔았냐? 당신의 수입. 판매량 120만장 팔았어? 수입이 598만불.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되지? 너무 조금밖에 안되는데? 반복해. 여기서 봐야죠. 완벽한 게임. 이래서 97점 받았어. 전부 다 올체크죠. 이거를 슬라이드 잘해가지고. 이렇게 쳐줘야 되거든. 자,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로 115,000장, 6,000장 흑자 돌아섰어. 자, 업데이트 완료됐고 386만불. 야, 바로 쉐일러2 바로 만들까? 어차피 1년 걸리는데? 어차피 1년 걸리거든? 이걸 벗삼아 쉐일러2를 제대로 만드는 거야. 보고서는 작성하고 있어. 아, 보고서 작성 끝났어. 쉐일로 끝났잖아. 저거 반대로만 하면 돼. 반대로만. 하청 안 해. 이제 하청 안 합니다. 자, 업데이트. 돈은 벌어줄 거야. 돈은 벌어줄 텐데
135만 불, 140만 장. 잘 팔고 있어. 지금 잘 팔고 있어. 2200만 불 벌었어요 지금. 아, 엔진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아, 까먹고 있었네. 38 쉐복 44. 너네도 엔진 업데이트 해. 놀지 말고. 자, 44. TV 광고 엄청 해줍니다 지금. 2700만 불, 재고 64만 장, 부스 2개 출전, 월드 오브 셰크래프트와 쉐일로. 아니야, 3개 출전해. 그래야 팬이 많이 늘지. 2개밖에 안 하더라도 3개 해주는 게 좋아. 팬이 5만 4천명 좋아. 야, 월드 오브 셰크래프트 124주째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어. 아직도 동접자가 28만명 아직도 한 달에 돈을 저에게 500만 불씩 벌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게 인원이 빠진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면 되지. 빼는 거는 좋아. 12만 장 좋아 좋아. 쉐복 엔진 완료됐고. 엔진 개발 쉐라이 엔진. 44 반복. 얘네 빨리 개발해. 아, 잠깐만. 66 트레이닝. 트레이닝 사운드. 거의 100 찍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재고? 뭐 얼마나 더 생산해야 되지? 100만 장 생산해도 될 것 같은데? 100만 장 될 것 같아. 설마 300만 장도 못 팔겠어요? TV 광고 이렇게 때려주는데? 인제 업데이트 한번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 22주차에 세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 해주고. 13만 장까지 올랐지. 야, 이 70점짜리 똥게임이 이렇게 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진짜 언론으로 팔아먹는 거, 언론으로. 업데이트 많이 됐잖아. 14만 장, 13만 5천 장. 마케팅 계속 해줘. 계속. 5,800만 불 벌어줬어요 지금. 이제 3억 불 다 돼가. 3억 불 다 돼가요 지금 돈이. 이제 얘네 팀에서 업데이트 해주고 게임 개발을 들어갑시다. 쉐일러 2를. 얘네 사운드하고 그래픽 끝나는 대로 바로 투입해서 바로 시작해야지. 14만 2,900장. 1억 불 벌어주겠는데, 1억 불? 이것도? 1억 불 정도 벌 것 같아. 플랫폼 한번 확인하고. PC 20%, 엑스박스 15%, 플레이 게임큐브 13%, 플스2 12%. 야, 엑박 360 많이 올라왔어. 6.2%. 위도 나왔어, 위? 플스3 출시. 플스3 위 사놓고. 닌텐도 DS가 10.3%? 야, 이거 생각 잘해서 해야겠는데? 왜냐면 액박도 치고 올라올 것 같고.